일단은 오늘 4시에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 김럭키 씨와 저희를 만들어주신 그림 작가님 마마분을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셔서 토크쇼를 조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말을 안 하니까 답을... 말 안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아니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놀랬잖아요. 당연히 말을 안 했으니까요. 말을 좀 빨리 해주셨어야죠. 아니 진짜 언니면 다야? 정신이 없네. 네. 마이크를 말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네. 어쩔 TV 저쩔 TV 안물 TV 안물 TV 어쩔 죽이고 싶죠? 아 못 죽이죠? 오늘 엄마 오니까 내가 봐준다. 아, 엄마 오면 알겠냐? 죽을 줄 알아 김넣기. 내가 다 잃을 거야. 야 내가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너. 내가 먼저 잃을 거야. 동생이 짱이야. 오 김넣기 씨 좀 이상하게 보여.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게 뭐 뭐죠? 사실 김넣기 씨 현실 반영을 하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안잖아. 여전히 몰려대야 하지 않나 싶고요. 아 근데 은근히 달라 우리가 생김새가. 은근. 예를 들면은 속눈썹이 좀 달라요 저희가. 오 그러네. 조금 다르게 생겼다. 눈썹도 좀 내가 두꺼워. 그리고 이상하게 엄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지? 아? 에? 뭐가 다르죠? 김박기님? 왜 웃냐? 왜 웃냐고! 오늘 한번 그거에 대한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예, 마마씨를 한번 초대해볼게요. 엄마! 엄마!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얘들아 영선이 있었니? 엄마 김덕기가! 김덕기가! 너 어쩔 TV! 어쩔 TV 안물 TV 어쩔 TV 어쩔 TV 여러분 제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마. 좋아요. 아, 네. 이 세계의 마망을 맡고 있습니다, 파괴입니다. 럭키님, 아지님 버추얼 일러스트랑 양아지님 유튜브에 엔딩 클립 애니메이션도 맞아. 이 세계의 마망이 되어버렸달까? 일단은 그러면은 오늘 마마씨한테 저희가 질문 갖는 타임을 좀 가질 건데 질문이라 저는 솔직히 따질 게 많거든요. 그런가요? 왜죠? 왜요? 왜요? 아니 뭐 그냥 물어볼 게 많다는 거지 뭐. 일단 그러면은 오늘 토크쇼니까 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좋아요. 아 뭐 처음부터 강한 거 하기엔 좀 그러니까 김덕기 씨 좀 배려해서 뭐 하라고? 마마 씨가 평상시에 트위치 보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저희의 밈을 아는지. 아 뭐 예를 들어 하나 말해도 씨. 되나요? 뭐요? 택하나? 택하나? 158! 목소리를 들으면서 작업하는 쪽이 좀 저한테는 편해서 방송을 켜놓고 작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보는 좀 알고 있어요. 어? 어떤 정보죠? 양아지님은 샌드박스 전대에서 정발됐어요. 것도 알고 그걸 알고 계세요? 아지! 나만 토니랑 마루랑 같이 살고 있는 거라던가 오빠분도 같이 방송을 하시고 있고 오 맞아요! 그분은... 아 그분은 누구는 돌아가셔서 가끔씩 유튜브 보이시던데 네. 어, 궁금한 거 있어. 네, 유튜브에서 네. 최근에 양로를 봤다고 했는데 혹시 그럼 신호자키야? 네? 그러면 처음 딸들을 만들었을 때 생각하던 딸의 느낌 같은 게 있을까요? 약간 아 양아지는 이런 느낌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예를 들면 특한나라든지 아 예를 들어서 딱딸보 같은 럭키? 야! 너? 이따가 죽어. 제 사심을 넣기보다는 공식 디자인을 얼만큼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는지를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아, 오. 아, 근데 조금 사심이라도 조금이라도 없었나요? 사심이 아니죠. 공식적인 정보를 이용하려고 했다. 아, 그럼 양아지 만들 때는 어떤 공식적인 정보였죠? 제가 아지님 제로티 영상을 봤습니다. 제로투 영상 조회수가 500만을 돌파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버추얼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공식 캐릭터 시트만 보고 아지님 체형은 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로투 영상을 보고 나니까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다음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어, 좋습니다. 왜 울어? 두 딸을 만들 때 생각해둔 가슴 사이즈가 있다.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 어느 정도의 느낌적인 느낌? 아 그리고 그게 반영된 결과물이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의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아 지금 이 이미지인가요?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럭키님 캐릭터는 왜 보잉보잉
많은가요?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반론할 수 있습니다. 제 옷이 박시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저랑 옷 생김새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로키님? 엄마가 말하죠 그러면? 로키님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엄마? 로키님 한 번만 왔다 갔다 해주세요. 야 미쳤냐고요? 아니 그 왜 흔들었어요? 아니 뭐 그러면은 당신은 저보다 좀 네? 한 그거 하시니까 움직여보세요. 아 저는 뭐 별 거 없어가지고. 별 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크기가? 아 좀 평범한 거 아닐까? 그 이상하게 그 바이 좀 보이는가?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럭키와 양아지를 만들 때 누구의 키를 좀 더 크게 만드셨나요? 아 이거 중요하지. 뭐 양아지님이 더듬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더듬이가 아니라 바보털이잖아요. 바보들만 잘하는 털이잖아요. 아닌데 아닌데. 혹시 키 현실 반영 어느 정도 구현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완전히 숫자적으로 반영을 하면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실적인 키보다는 캐릭터 디자인 쪽을 좀 더 우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럭키님 캐릭터 디자인이 조금 더 팔집이 있는 느낌이고 양아즈님 캐릭터 디자인이 약간 더 깡마른? 그래서 아마 비슷한 키였을 경우에 아즈님이 좀 더 길 생각은 있고 하기에는 신장고석이 슬렌더 뭔 소리야! 그거 데이터가 제가 먼저 만들어줬거든요. 언니다 보니까 맞지. 이제 동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봤는데 말이 이상한데? 뭘 본 거야? 어머, 어머. 양아지가 생성되는 과정을 제가 봤는데 봤구나. 아니 어쨌든 네. 캐릭터가 사실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면서 양아지 캐릭터가 조금 더 잼민이스럽다 해야 되나? 약간 꼴받는 그런 포인트가 조금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봐봐 동공 막 커지는 거 봐. 얼마나 꼴받아 좀 봐봐. 저거 약간 의도하고 네. 만드셨나? 가장 크게 참고로 했던 이미지는 프사 이미지를 좀 더 메인으로 참고를 했거든요. 입 모양에서 약간 삼자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맞아요. 그래서 입 모양이 약간 개 같긴 해요. 개 같다고요, 럭키님? 아니야, 뭐라고요? 개 같아요, 제가? 여기 아니야. 제가 개 같아요? 망가진잖아. 저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럭키가 본인이 섹시하다고 자꾸 우기는데 섹시랑은 거리가 멀지 않나. 섹시라고 하긴 맞아요. 뭔가 머리 스타일도 좀 해보고 싶으셨던 게 있을까요? 맞아 맞아. 나는 단발이고 양아지는 장발이니까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서 다시 질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양아지 머리를 변발로 밀고 싶으신가요? 아니잖아 그 질문이! 그 질문이 아니잖아.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아, 헤어스타일, 아, 저는 단발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요. 근데 단발로 가버리면 캐릭터가 너무 바뀌기 때문에. 맞아. 양아지는 좀 많이 바뀔 것 같긴 맞아. 해. 개인적으로는 혹시 2D는 포니테일은 가려서 안 보이니까 트윈테일 정도가 좋지 않을까. 트윈테일! 양아지 트윈테일 예쁠 것 같긴 해. 아니면 한쪽으로 업사이드 테일이라고 해야 돼. 한쪽 옆으로 붙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뭔가 잼민 스타일인가. 그럼 양아지가 어울리겠군요. 제가요? 럭키님 같은 경우는 딸들이 어떤 남자랑 우결을 했으면 좋겠는가? 아 뭐야! 그런 거지. 우리 딸은 이런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성격은 자상했으면 좋겠고 맞아 맞아. 이런 남자 만나야 돼. 고조사투로 닮았으면 좋겠고 랭버트라던가. 역시 엄마 된 마음으로 내 딸을 제일 아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손에 물 안 묻히는 남자. 아니야 남자가 아니어도 돼. 최근에 양아지가 고집 살림을 좀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런가요? 어제만 해도 바람을 네. 피고 왔는데 내가? 그 유니즈미랑 친구랑 공부생이랑 친구가 있는데 바꾸셔. 뭐 양아지님이야 뭐 열심히 이분 저분 만나고 계신 것 같아서 뭐 그렇지만 좀 나 궁금한 거 있는데 형들도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을까? 우리 엄마한테? 시청자들 질문 시간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누가 더 비싸요? 죽을래요? 누가 더 비싸요? 어허 사람한테 지금 아 그거 중요하긴 한데 비슷합니다. 조금 더 작업량이 많아지면 그건 비례해서 좀 더 코스트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양육비가 아, 네. 비슷했다. 셋째를 가질 생각이 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셋째 그건 반대입니다. 저도요. 마마의 사랑은 우리가 도착 나만의 것 나만의 것
저와 부모 자식의 연을 원하시는 분은 제 트위터라던가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럭키님과 양아지님과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기회. 아, 궁금한 거 배경도 마마께서 작업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no, no. 완전 다른 분이에요. 맞아, 아빠도 달라. 아, 맞아. 아빠도 달라. 아빠도 달라요. 마마님 같지만 좀 이상하네. 지금 약간 이거 사장에서 좀 벗어나거든요. 어감이 좀 그런데. 이게 마마는 굉장히 능력자였던 것으로. 아, 오케이. 아, 넘어간다! 아, 좋습니다. 언니 너무 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빠빠! 뭘 봐? 뭐야? 언니한테 까불어? 야, 김넛기. 언니면 어. 다야? 넌 예쁘면 다냐? 김넛기. 그만해. 아. 그만해!